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촉촉한 감성으로 화요일 오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분들은 이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트롯 트레인 넘버 103.5 디파팅 포 주황조역 라인 나오 이 모두 자기 차례 찾아서 이 안전하게 착석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뿜뿜. 오늘 트롯 열차에 탑승하여 주신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긴긴 내공의 시간으로 더욱 확고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신 분, 이미 충분히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새 노래를 발표하는 멋진 대선배님 조항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첫 출연해 주셨어요. 오늘을 손꼽아 기다린 분들 많거든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조항조도 천태만상 열차를 탔어요. 너무 늦게 탄 거 아닌가요? 어, 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를 안 태워주신 거나? 아, 이전에 일찍 타시려고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오미크론이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이렇게 싱싱하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예. 아, 그리고 윤수현 씨 목소리가 예. 이렇게 발랄하고 생생한지 몰랐어. 지금 이 시간대가 또 발랄하게 네. 끌어올려야 돼서 저도 아주 야무지게 올려서 방송하고 있어요. 저도 덩달아서 지금 톤이 높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천태만상에서 조항조 선배님 노래도 많이 띄워드리고 제가 라이브로 직접 들려주신 적도 많아요. 청취자분들께요. 아, 네. 노래를 또 워낙 많이 띄워드려가지고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에게는 더더욱 예,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조항조 선배님을 참 좋아해요. 아, 부담 가네요. 네. 저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노래 정말 잘해야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김지원님께서도 진짜 트롯 열차 와우 조항조님 너무 좋아요. 진짜 명품 보이스죠 해주셨고. 아, 감사합니다. 전영희님께서도 조항조님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한동환님께서 조 아니 조. 조. 조금만 기다리면 트로트의 황제가 나오세요. 아 이거 운을 못 띄겠는데 성분에서. 항상 보고 싶었어요. 조. 조항조님 너무 기다렸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께 저희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요? 뭐 드릴까요, 저희? 포기김치 10kg 보내! 포기김치 플러스 조항조 요번에 네. 앨범 한 장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네, 앨범이 이번에 그 저의 예. 그 발라드서부터 네. 총 이렇게 한 서른 몇 곡을 이렇게 좀 내놓은 게 있어요. 예. 토탈로. 그래서 그 앨범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와, 한동안님 포기김치 10kg에 그거보다 더 훨씬 귀한 요 새 앨범 총 네. 집합한 그 새 앨범까지 받아가십니다. 예, 조진주님께서도 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진주님. 네, 조항조님 어서 오세요라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서 오세요입니다. 열차 타셨습니까? 예, 조 씨랑 더더 반갑다고 네. 조진주님께서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조항조 씨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건가 이렇게 기대 중인 분들 많거든요. 오늘 아 저도 그렇고 이 스튜디오 1열에서 이렇게 무대 만나볼 수 있는 건가 선생님? 예? 해야죠. 열차를 탔으니. 네. 네, 히트곡 왕부자. 그중에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저도 이 천태만상에서 라이브로 불렀던 그 노래 그렇다면 거짓말 청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천태만상 노래 제목으로 네. 이 예. 천태만상 제목으로 그럼 윤수연의 천태만상 예. 라디오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세상을 큰 축사를. 넓은 눈으로 보고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짓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라이브로 준비해 주시고요. 윤은미님께서 역시 최고이십니다. 진짜 감사해요. 또 이미화님께서 어쩜 이렇게 가슴을 벌렁거리게 부르는지 조항조님 노래 너무 좋구먼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정하시라고 뭐 좀 선물로 드릴까요? 어떤 거 좋을까요? 이분에게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드릴까요? 시원하게. 그래요. 가슴 진정하시라고 네. 좀 차게 이렇게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아, 이게 만물상 아니에요? 여기 만물상이네. 장난 아니죠. 별거 다 드리네요. 제가 네. 오늘을 위해서 이 곳간에다가 이 선물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아, 제목대로 가. 천태만상이야.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어. 네. 또 이 4288님께서 조항조 오라버니 나온다고 해서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라이브 듣고 제 고막이 실종됐어요. 말이 필요 없네요. 아, 이분이 또 뭐 드릴 것 같은데. 어, 이분께는 아, 뭐가 좋을까요? 쌍화차 쿠폰 드리겠습니다. 어, 아주 그냥 푸짐합니다. 요거 1819님 얘기 좀 해주세요. 1819님, 아, 녹는다. 내 첫사랑도 조씨였는데 변함없는 모습 너무 좋아요. 늘 응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또 이 조씨 그럼 생각하시면서 요거 드시라고. 또 있어? 네. 아, 저희 막 드립니다 오늘. 야. 카페라떼 한 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예. 첫사랑 떠올리시라고. 요거 1819님 카페라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방송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네. 진짜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완말성이에요. 계속 감탄해주고 계셔요. 또 이인숙님께서 대박 귀 호강하네요. 하던 일 멈추고 보는 라디오 보면서 음악 감상하고 있네요. 라고. 아우 진짜 이분께도 아무 드릴 수 없죠. 저희 이 뭐라 그럴까요?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다 쏘네요. 네, 오늘 아낌없이 다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언젠가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네.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신다고 또 담배와 술도 멀리 하시고 매일 연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팬들에게 팬들은 맞아. 늘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저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시고 싶잖아요. 네. 근데 세월은 자꾸 가고 그걸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나를 관리해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드려야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술도 마시고 싶고 저도 그럼요. 놀러 다니고 싶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잘 살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죠. 너무 예. 재미없어. 맞아. 삶이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또 좋은 목소리로 좋은 또 노래로 이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고요. 운동은 안 하면 이제 자꾸 체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조금씩은 하는데 과하게는 네. 못해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고 그래도 적당하게 아유. 하면서 그냥 열심히 노래할 수 있는 날까지. 커피도 안 드신다고요? 저도 아 저는 커피나 콜라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예예. 예. 위가 좀 안 좋아요. 아 네. 그럴 때는 그 메스틱인가요? 그 영양제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 나 그거 먹어봤어요. 정말요? 그럼요. 위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커피 또 그리고 먹으면은 커피 마시면 저는 목이 칼칼해서 약간 목이 쉰다고 할까요? 그래서 안 먹는 편이기도 해요. 커피? 예예. 예. 그리고 콜라도 좀 탄산이라 그래서 좀 목도 칼칼하고 그래가지고 아우 이거 모범적으로 살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도 늘 뭐 목소리가 쌩쌩하니까 아유 이 트로트 쪽이 근데 이 노래를 한 곡을 발표를 하면 그 노래로 또 쭉 오래 활동을 하고 이제 뭐 이후에 새 노래를 발표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선배님께서는 노래 발표도 연달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솔직히 일인데 솔직히 제가 직업이 가수잖아요. 예.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계속 음원을 내는 이유는 네. 어떤 이 노래가 히트를 쳐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의 장르를 들려드리고 싶고 또 저의 모든 것들을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순환이 되잖아요. 노래를 너무 오랫동안 음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작사 작곡가 분들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곡들도 좀 많이 남아줘야 되고 매번 히트쳤던 노래들을 자꾸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것보다는 네. 또 새로운 노래도 나와야 되니까 선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 그냥 월간으로 내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2월 뭐 새로운 곡들 2월에는 무엇을 내셨죠? 노래? 제가 2월에는 예.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월마다면 또 3월도 네 3월에는 모를 겁니다 라는 예. 노래 있어요. 4월에는 비가 온다 뭐. 야 진짜 쉽지 않으실 텐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작업하는 일이 그런 거라서 알고 보면 혼수상태 분들도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요?
선배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작업하기 정말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노래가 나와서 음반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전 작업 그 과정이 너무 좋아요. 밤이 새도 좋고 그 작업하는 과정이 네. 너무 좋아서 그 열정 아, 대단합니다. 진짜 글쎄요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바쁘시면 못해요. 저는 너무 한가하니까 그거밖에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저희 이런 따끈한 노래들 중에서 라이브 한 곡 그럼 청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 노래도 우리 혼수 상태가 만든 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인생아 고마웠다. 아, 네 그럼 준비해 주시고 네. 인생아 고마웠다. 이야 진짜 이야 아우 진짜 저 아우 예 슬퍼. 눈물 흘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어머 방송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제 인생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겠네. 미안해 큰일 났네. 아 진짜 656753님께서 이어폰 끼고 보라 보니까 콘서트장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수연이 네. 수연 씨 아유. 눈썹 아니 왜 그러냐면 아 그 얘기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고생했다고 말해서 잘 살았다고 이런 얘기가 사실 그 뭐 사람한테 참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 말들이 뭐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듣지 못하는 말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항상 앞만 보고 막 그렇게 살다가 뭐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좀 위로받는 그런 느낌 많이 왜냐하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 살았어? 나 왜 이렇게 뭐 힘든 네. 일만 생기지 고생을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잘 사시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서민경님께서 눈물 나요 심금을 울리는 노래. 또 46998님께서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을 후벼파네요. 노랫말 하나하나 낱말이 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 가사 듣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열혈 팬이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또 지금 눈물 흘린다는 분들 진짜 많으시. 아니 내가 제가 또 이 눈물을 또 이렇게 흘리네. 내가 진짜 미치겠어. 네. 뭐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많이 좀 힘드시고 좀 많이 괴롭고 맞아요. 마음이 힘든 분들이 이 노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명국님께서도 운전하다 울어보는 거 처음이시라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가 진짜 예? 아, 제 사실 엠모 죄송해요. 낮에 울린 데서 엠모 본부에서 나는 트로트 네.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네, 수현 씨 같이 했죠. 선배님 무대를 보면서 와, 저는 진짜 많이 배우고 감동했었어요. 아, 네, 여러모로 참 많이 존경스러운 이 조항조 선배님의 또 노래 신곡 중에서 또 어떤 곡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 전에 저희 요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이 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노래를 작업하게 되셨나요? 아, 이 노래는 네. 제가 OST 한참 나올 때 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막 네. 뜨면서 예, 예. 엄청난 OST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 방송 SBS도 제가 불렀거든요. 예, 예. 그 상황에 이 노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게 드라마 OST에 삽입하려고 했던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면 예, 방송국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쳤던 곡이에요. 예. 야, 이 오히려 OST도 OST로 해도 좋겠지만 이 곡 자체만으로도 너무 빛이 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좋은 곡이었는데 아쉬워서 예. 근데 이게 그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OST에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 계속 갖고 있다 작곡가가 선생님 이거 한번 같이 하시면 어때요? 야 그거 원래 내가 부르려고 했던 노래인데 네. 아 그래 하자 그러고 시작한 거죠. 2월에 내셨고 네. 아우 진짜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요 잠시 후 2부에도요 라이브 아유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네, 본방사수 쭉 함께 해주세요. 자 저희 2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드립니다. 이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이 천태마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명품 보이스 조항조 씨의 매력을 좀 더 파헤치고 싶은 분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얼른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독보적인 스타일로 꾸준히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멋진 선배님 가수 조항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감탄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정욱 님께서 어디 가지 말라고요?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화장실에도 못 가신다고 지금. 또 우정은 님께서도 좀 전에 들려주신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라고. 인생아. 그러니까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아 네. 고마웠다. 아, 인생아 고마웠다. 저도 요거 삼삼국 런치쇼에서도 뽐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들려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트로트 가수들이 사실 뭐 히트곡 두세 곡 있으면 그 어떤 행사도 가능하다. 요런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조항주 선배님은 이 히트곡만으로도 콘서트 리스트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풀로 해야 돼. 하루 종일 불러야 돼. 그렇죠? 그 정도 되겠습니까? 진짜. 정말 수많은 히트곡 보유자이기 때문에 조항주 선배님 노래 관련 질문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요. 노래 네. 제목으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나시는 대로 네. 툭 하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가수의 노래였는데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와서 나의 노래가 된 곡. 어떤 곡이죠? 남자라는 이유로죠. 오. 이 노래는 정말 예. 많은 가수들한테 갔었던 곡이에요. 아. 마지막 정착이 저한테 왔고. 그게 운명인 거죠. 그럼 누구한테 가려고 했었던 노래였죠? 여러분? 뭐 최진희 씨, 서른도 씨. 네. 가사가 계속 바뀌면서 그게 새롭게 바꾸고 했는데 예. 박우철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가 탄생됐는데 네. 참 공교롭게도 박우철 선배님이 활동을 못 안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 노래가 사장이 돼 있는데 예. 이 노래를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된 거죠. 야, 이 노래가 큰 사랑을 받은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는 역시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가사들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때 IMF가 왔었거든요. 외환위기 때문에 남자들이 참 많이 힘들었죠. 가장들이. 아, 또 딱 그 많이 힘든 가장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또 이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 이어 듣겠습니다. 지금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들으시면서 문자 주고 계세요. 박한수님께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 또 이은주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부르셨던 노래라고 아버지 생각난다고. 또 김근용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여긴 편의점입니다. 여자 손님이 스피커 아래 서서 조항조님 노래 들으시라고 물건 사는 걸 잊으신 듯요. 물건 사는 것도 있고 멍하니 지금 스피커에 모든 신경이 다 팔려 계신 거예요.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시간을 멈추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더 이 신경을 한번 제가 뺏어 보겠습니다. 내 노래 중에 남성 팬들이 유난히 좋아해 주는 곡 뭐가 있을까요? 남자라는 이유로가 이제 가장들을 위해서 불려주고 사랑받으면서 사나이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 아. 사나이 눈물이라는 곡이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 언제 발표된 곡인가요? 남자라는 이유로 끝나고 바로니까 한 그때 97년도 98, 99년도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진짜 가슴 저미는 정말 그 노랫말이 인상적이잖아요. 네. 네. 이 많은 남들 네, 공연하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느 남자분이 저 기둥 아래서 막 우시는 걸 보고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저도 막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감정이 네. 남자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 들어보고 계십니다. 그 허전한 마음 한 구석을 딱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또, 너무 네. 느린 노래들이라서 네. 슬픈 노래만 부른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내 노래 중에 그럼 젊은 팬층에게 특히 사랑받는 곡, 사랑받고 있는 곡. 당연히 사랑 찾아 인생 찾아죠. OST. 네.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맞습니다. 이건 몇 년도죠? 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그 OST 했을 때니까 뭐. 18년 정도? 17년, 18년쯤 됐을 거예요. 2014년 정도.
벌써 그렇게 된 8년 됐네요.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빨라. 이게 진짜 어른 아이부터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세월 이 노래를 오 진짜 2014년도에 들었군요. 세월이 야. 빠릅니다. 이야 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따라 부를 그런 히트곡이잖아요. 저도 부르기도 했었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OST 제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계속 들어오는데 다 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까 그 인생아 고마워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요. 놓친 곡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또 나중에 또 그런 곡들도 기대가 되네요. 네. 이 노래 부를 때는 뭔가 OST를 부른다면 그 드라마 내용도 약간 알았어야 되는데 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사만 보고 이 인생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이 가사만으로도 근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 보면서 예. 야, 이런 노래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이 제작하신 분도 장담을 못하고 CD도 안 나왔었어요. 네. 음원이 안 나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터지니까 대박이 나니까 그때서야 준비를 한 게 이 노래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드라마가 워낙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가사 진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아 와닿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 하루를 바쁘게 산다 다 현대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9589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OST예요.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부른다고. 이 노래 좋아했던 어린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이 됐을 것 같아요. 엄마 세월이 어머 이현수님께서 이거 왕관의 주제고 추억 돋네요. 딸이랑 손잡고 흥얼댔었다고. 또 이 따님도 이 고등학생이 이 노래 듣겠습니다. 그때 추억 떠올리면서 들어주세요. 네, 아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예, 저도 이것저것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감동 받습니다. 또 이 남성 팬, 또 젊은 팬층의 사랑을 받는 노래 알려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여성 팬들이 특히 열광하는 곡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여성분들은 많이 예. 좋아하세요. 뭐 신청곡도 엄청 들어오고요. 공연 가면. 네. 또 불러달라고 그러고 들어도 고맙소 만약에 거짓말 뭐 아~ 만약에 거짓말은 꼭 들어가요. 고맙소 이 노래 제목이 다 세 글자네요. 그러네요 진짜. 고맙소 만약에 거짓말 그러네. 의도적인 게 아니었는데 거짓말은 근데 또 1부에서 라이브로 네. 들려주셨으니까 자 저희가 이 고맙소나 만약에 중에서 좀 한 곡 더 라이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6933님께서도 분위기 이어가서 한 번 더 울어봅시다. 고맙소 신청하신다고 하시고 또 이미화님께서도 고맙소 듣고 싶어요. 아 그러시네요. 강현수님께서도 조항조님 엄마 생신입니다. 고맙소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열광하고 계셔요. 천태만상을 또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네. 여러분들 고맙다는 마음으로 예. 네, 고맙소 부를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저희 미스터트롯도 그 김호중 씨가 불러서 젊은 팬분들도 또 예. 좋아하는 그 곡 고맙소 예, 청해 듣겠습니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동적인 네 무대였습니다. 유선희님께서 역시 원조를 이길 수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뭐 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 소리를 막 내는 게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위로해주고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노래를 하는 거 빵 나야 막 소리 빵 이런 거보다도 뭔가 정말 위로해주는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래로서 자기의 존재감보다는 네. 우리는 연기자잖아요. 노래로 네.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배우는 표정이나 네. 뭐 연기로 연기를 하는데 우리는 목소리, 네. 소리로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좀 감동적이에요. 윤은미님께서도 오늘은 마음속 눈물이 뚝뚝 또 6753님께서 전 그냥 윤 차장님 부러울 뿐이고 고맙소 고맙소 눈호강 귀호강 또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진짜 이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코앞에서 이래 라이브를 듣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제 무대에서 뵐 때마다 전 참 감동입니다. 아.
차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 아니, 여기 트롯 열차를 이끄는 윤 차장으로 많이 불러주고 네. 계셔요. 윤 차장? 유정나님께서 와 역시 명곡 중 명곡 고맙소입니다. 찐한 감동곡 들려주셔서 고맙소 고맙소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6560님도 소개해주세요. 이 힘든 오후에 정말 고맙소. 오늘 선물 같은 하루네요. 라고 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조항조 선배님은 콘서트 또 디너쇼도 정말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 코로나 시국 좀 어떠셨어요? 뭐 쉬었죠. 네. 그냥 저희들도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작업하는 데만 신경 썼어요. 지금 거리두기 해제되자마자 근데 이 조항조 진성의 앙상블 콘서트를 하신다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진성 씨는 또 트로트의 그 아주 맛깔난 네.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예. 저하고 좀 색깔이 다른데 네. 둘이 한번 콜라보가 어떨까 해서 회사에서 제의를 해서 예, 예. 좋죠. 혼자 하는 부담감보다는 둘이 같이 한번 또 좋은 모습을 한 번에 두 가수의 색깔을 또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흔쾌히 네. 참여를 같이 이제 함께하는 무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공연에 목말라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무대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각자 그런 무대를 꾸미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각자 함께 오르는 무대 그 너무 좀 다른 그렇죠 결이 약간 느낌이 그래서 따로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결이 좀 가까운 노래를 불러서 같이 또 즐거우셔야 되니까. 네. 네. 어우러지는 무대까지. 어쩌면 좀 아쉽기는 해요. 혼자서 하는 레퍼토리가 많아야 되는데. 네. 반을 줄여서 하니까. 다 못 들려드리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아유, 여러모로 또 이야기. 이따 많이 인사까지. 오세요, 여러분.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그럼 네. 광고 듣고 바로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조항조 씨와 함께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라이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또 이래저래 좀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그냥 응원의 한마디 예. 전에 윤수연 씨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MC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SBS 예. 아주 에너지가 확확 올라오는데요. 너무너무 저도 한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입성수 고성수라는 옛 고가 있거든요. 예. 말하는 대로 간다고. 여러분 좀 힘들었지만 앞으로 계속 잘 될 거야. 이제 안 힘들어라고 막 말한 대로 하면 우리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힘내세요. 파이팅. 아니 조항조 씨의 추천곡 좀 신청곡 뭐 추천곡 말씀해 주세요. 제 노래 중에서요. 네. 제 노래 중에서 그냥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냥 네. 이 노래. 네,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사 참 좋아요. 그래요. 그냥 조항조의 그냥 그럼 띄워드리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렇고 말고요. 당연하지요. 욕심인가? 예. 아닙니다. 욕심이라뇨. 저희가 욕심을 내야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에러.